NBA는 전 세계의 여러 스포츠 리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리그 중 하나이며 특히 농구 리그 중에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NBA에서 뛰는 선수들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오는 2022-23 시즌 NBA에서 10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4,060만 80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어들이는데요. 10위가 이 정도라면 과연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대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는 걸까요? 오늘은 NBA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선수들은 누구이며 얼마나 큰 금액을 받는지 다가오는 22-23 시즌 NBA 연봉 순위 탑10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위 클레이 탐슨 4,060만 80달러 한화 약 530억 원. 10위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플래시 브라더스의 한축 클레이 탐슨입니다. 전성기 기계신이라 불릴 정도로 정확하고 간결한 3점 슛에 득점 폭발력과 수비 실력까지 갖췄던 탐슨. 하지만 그는 2018-19 시즌 파이널 6차전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워리어스 구단에서는 그동안 큰 부상 없이 꾸준히 팀의 2-3 옵션으로 뛰어준 탐슨의 헌신에 대한 대가로 그에게 5년 1억 9천만 달러의 거대 계약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1년의 공백이 예상되던 탐슨은 복귀를 준비하던 다음 오프시즌 아킬레스건 부상을 다시 당하면서 두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탐슨의 계약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하는 여론이 많아진 상황. 탐슨은 2022년 1월 10일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941일 만에 부상 복귀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탐슨은 드라이빙 후 덩크를 보여주는 등 큰 부상을 두 개나 연달아 당한 선수라고는 보기 어려운 기량을 뽐내며 건재함을 과시합니다. 비록 전성기 시절 리그 탑급으로 평가받던 수비력은 부상의 영향으로 예전만 하지 못했지만 파이널까지 건강하게 뛰어주며 2010년대 이후 워리어스의 네 번째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우승의 핵심 조각으로 활약했던 오토 포터 주니어와 게리 페이튼 2세가 떠난 22-23 시즌 4,060만 80달러 한화로 약 530억 원의 연봉을 받는 탐슨은 과연 과거의 기계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워리어스를 또 한 번의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공동 8위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 4,249만 2,492달러 한화 약 560억 원. 공동 8위 첫 번째는 1년에 약 560억 원의 연봉을 받는 LA 클리퍼스의 다이나믹 듀오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입니다. 2018-19 시즌 종료 후 우승을 위해 클리퍼스로 함께 이적한 그들은 2020-21 시즌 레너드의 십자인대 부상 이후 폴 조지가 이끌었던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 이후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18-19 시즌 폴 조지는 MVP 후보 3위, 레너드는 파이널 MVP를 수상하며 리그 최고의 공수 겸장 듀오로 높았던 기대치에 비하면 아쉬운 성적이었지만 두 선수의 잦은 부상으로 풀 전력으로 나섰던 기간이 적었기에 맞춰볼 시간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폴 조지는 원소속팀인 오클라호마 시티와 좋지 않은 이별을 감수하면서까지 클리퍼스로 이적했고 레너드는 로드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탄생시키며 자신의 몸 상태를 경기 출전보다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논란이 많았던 그들이 유리문과 기복을 핑계로 이번 시즌마저 날려버릴 수는 없을 텐데요. 이번 오프시즌 존월을 영입하면서 유일한 약점이라고 평가받던 리딩가드를 채운 클리퍼스. 이제는 레너드와 폴 조지가 건강히 활약하며 그들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7위 야니스 아데토쿤보 4,249만 2,492달러 한화 약 560억 원. 7위는 그리스 괴인 야니스 아데토쿤보입니다. 야니스 역시 22-23 시즌 4,249만 2,492달러 한화로 약 560억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3점 라인에서 두 발짝을 걸으면 덩크. 무릎이 꺾였는데 며칠 쉬더니 경기를 씹어먹는다니 이게 믿겨지십니까? 18-19 시즌 19-20 시즌에 연이어 MVP를 수상하며 명실상부 한 리그의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은 야니스는 이런 퍼포먼스를 인정받아 그는 미러키와 5년 2억 2,800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에 보답하려 야니스는 미친 듯이 훈련하며 실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부터 엄청난 기량을 뽐내며 활약하기 시작한 야니스는 결국 소속팀 미러키를 50년 만에 챔피언의 자리로 올려버렸습니다. 우승과 함께 MIP, MVP, 디포이, 파이널 MVP를 동시 수상한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된 야니스. 하지만 그는 지나치게 긴 자유투 루틴과 떨어지는 성공률로 플레이오프 내내 상대 팬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상대 팀원들은 그의 돌파를 막기 위해 세깅 수비를 보이는 등 슈팅에서의 약점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완벽해 보이는 다른 부분에 비해 그의 슈팅 능력이 너무나 떨어졌기에 장난으로 야니스가 리그 평균 정도의 슈팅만 장착해도 역대 최고의 선수는 야니스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1-22 시즌 야니스는 슈팅마저 어느 정도 보완한 모습을 보이며
덴버의 요키치와 함께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리핏을 이루진 못했지만 이미 엄청난 실력에도 매 시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온 야니스. 그의 성장세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오는 시즌에도 많은 기대가 되네요. 6위 데미안 릴라드 4,249만 2,492달러 한화 약 560억 원. 6위는 데임 타임의 주인공이자 활약에 따라 릴 장군에서 릴 공이까지 별명이 천지 차이로 바뀌는 데미안 릴라드입니다. 릴라드 역시 22-23 시즌 4,249만 2,492달러 한화로 560억 달러의 연봉을 받습니다. 우승도 해본 적 없고 MVP는 물론 파이널 MVP도 수상한 적이 없는 릴라드. 그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는 걸까요? 릴라드는 NBA의 로고슛을 유행시킨 장본인이며 그 특유의 무기로 별명인 데임 타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클러치 타임만 되면 무시무시한 집중력을 선보이며 리그에서 가장 강심장을 가진 선수로 유명합니다. 21-22 시즌 릴라드는 도쿄올림픽에서부터 시달렸던 복부 부상으로 시즌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20-21 시즌에만 해도 커리를 제외하고는 리그 최고의 가드로 평가받을 만큼 엄청난 활약을 펼친 릴라드지만 우승에 번번이 실패하고 지난 시즌 릴 공식도 모자란 모습을 보이며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릴라드는 이번 오프시즌 포틀랜드의 애정을 과시하며 25-26 시즌에 시작되는 2년 1억 2,200만 달러의 역대 최고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낭만을 똑똑히 보여준 릴라드. 그가 부상에서 회복되어 다시 오는 시즌 리그 최고의 강심장 릴 장군의 면모를 보여주길 응원합니다. 5위 브래들리 빌 4,327만 9,250달러 한화 약 570억 원. 5위는 또 다른 프랜차이즈 스타 워싱턴의 브래들리 빌입니다. 빌은 4,327만 9,250달러 한화로 약 570억 원의 연봉을 수령합니다. 한때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음에도 올스타에 뽑히지 않으며 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받는 가드로 불리던 브래들리 빌은 어느새 동부 컨퍼런스를 대표하는 슈팅 가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빌은 2012년 데뷔 이후 워싱턴에서 계속 뛰며 리그에 몇 남지 않은 프랜차이즈 스타 중 한 명인데요. 소속팀인 워싱턴 위저즈가 아쉬운 성적을 내며 데미안 릴라드와 함께 트레이드 루머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에게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보여주었던 빌에게 팀은 22-23 시즌부터 시작하는 5년 거대 계약을 안겨주었습니다. 직전 시즌 리그의 자유투 룰 개정과 3점 슈팅 감저하로 아쉬운 시즌을 보냈던 브래들리 빌. 과연 그는 반등하여 리그 최고 스코어러의 면모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4위 케빈 듀란트 4,411만 9,845달러 한화 약 580억 원. 4위는 지구 1옵션이자 이번 오프시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케빈 듀란트입니다. 듀란트는 211cm라는 큰 키에 걸맞지 않는 엄청난 슈팅 스킬 그리고 운동 능력으로 리그에서 아니 역대에서 꼽아도 최고의 스코어러이자 미드레인지 슈터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골든스테이트에서 두 번의 우승과 파이널 MVP를 차지한 듀란트는 자신의 팀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 카이리 어빙과 19-20 시즌 브루클린 네츠로 이적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부상과 거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던 카이리 어빙의 백신 이슈로 3년간 플레이오프에서 기대치에 맞지 않는 성과를 보여준 브루클린은 어빙에게 그가 원하는 만큼의 계약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국 어빙과의 사이가 틀어지며 듀란트마저 구단의 트레이드를 요청해 팀 케미스트리가 붕괴되었습니다. 리그 최고의 선수이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것이 확실시되는 슈퍼스타 중의 슈퍼스타지만 홈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이긴 골든스테이트에 합류하고 그로 인한 평가 절하를 극복하기 위해 브루클린으로 이적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다시 트레이드 요청을 하며 매번 팀 내에서 리더로서 명성에 비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뒤중계 듀란트. 개인적으로는 그가 브루클린에서 어빙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던 활약을 보여주며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위 르브론 제임스 4,447만 4,988달러 한화 약 580억 원. 3위는 킹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4,447만 4,988달러 약 580억 원을 받습니다. 리그 최고의 선수이자 마이클 조던과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 자리를 다투는 르브론 제임스. 그가 이렇게 20년간 최고의 선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비결은 리그 탑급으로 꼽히는 엄청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1년에 20억씩 몸관리에 투자하며 꾸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는 만 37세의 나이에도 시즌 평균 30득점을 올리는 등 여전히 엄청난 기량을 뽐내며 리그 최고의 선수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팀적으로 아쉬운 시즌을 보내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며 스찌라는 조롱까지 듣곤 했었죠. 르브론은 코트 안에서 내는 수익 또한 상당하지만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사업가로도 유명해 코트 밖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와 동시에 기부 등 선행활동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요. 르브론의 기부나 다른 소비활동을 포함한 다른 선수들의 선행이나 인상 깊은 투자 관련된 내용은 다른 영상을 준비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러셀 웨스트브룩 4,706만 3,478달러 한화 약 620억 원 2위는 LA 레이커스의 러셀 웨스트브룩입니다. 미스터 트리플 더블 가드이지만 슛보다는 리바 잡는 게 쉬운 남자 경기 중에도 분당으로 기복이 생기는 남자 그럼에도 속이 뻥 뚫리는 덩크로 팬들이 절대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성의 남자 러셀 웨스트브룩은 리그에서 가장 다재다능하고 유니크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비록 지난 시즌 레이커스에서 팀에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개인 기록, 팀 기록이 모두 바닥을 찍어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전 시즌인 20-21 시즌만 하더라도 리그 꼴찌를 다투던 워싱턴 위저즈를 8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며 농구 그 자체, 버럭 교수님과 같은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만, 레이커스에서 보낸 지난 시즌, 나이가 들어가며 하락한 운동능력과 점퍼감, 그리고 르브론에게 밀리며 본인의 최대 장점인 다재다능함까지 잃어버리며 커리어 최악의 활약을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샌 안토니오 스퍼스의 루키인 제레미 소찬에게 벽돌이라는 조롱을 듣기도 했는데요. 이는 웨스트브룩에 대한 현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웨스트브룩이 우리가 알던 버럭신으로 돌아오며 그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1위 스테픈 커리 4,807만 14달러 한화 약 630억 원 대망의 리그 연봉 1위는 2021-22 시즌 파이널 MVP 순한 맛과 매운맛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남자 스테픈 커리입니다. 커리는 전성기의 시작인 2013-14 시즌부터 리그 최고의 3점 슈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후 백투백 MVP 시즌인 2014-16 시즌 리그에서 거의 시도하지 않던 딥3 속공 3점 등 상식에서 벗어난 슈팅 실력을 보여주며 리그를 지배하였고 농구의 트렌드를 미드레인지 게임에서 3점 슈팅으로 바꿔버리며 빅맨들을 실직자로 만들어버렸죠. 그 덕분에 이제는 동네 농구에서조차 딥3, 퀵3를 던지는 커리 농구인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상 최고의 슈터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며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당당히 이름을 낸 커리지만 5년간 3번의 우승을 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음에도 파이널 MVP를 한 번도 수상하지 못하며 에이스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커리의 소속팀인 골든스테이트는 18-19 시즌 파이널에서 토론토에 패한 후 삼슨과 듀란트의 큰 부상과 듀란트의 이적으로 암흑기를 맞았고 커리 역시 19-20 시즌에는 엄청나게 부진하다 손골절로 시즌아웃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20-21 시즌에는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며 MVP 후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화려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였고 커리는 듀란트라는 버스기사 덕분에 우승을 했다는 조롱을 받으며 그의 커리어는 이대로 저물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즌 마지막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다음 시즌에는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을 거다 라는 말을 남기며 이를 바득바득 갈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별다른 기대를 받지 못하며 시작된 21-22 시즌 MVP 시절보다 노련해진 안정적인 볼키핑과 전매특허 3점 슛은 물론 한 기자의 인터뷰에서 공수 겸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간 약점으로 평가받던 수비마저 엄청나게 좋아진 모습을 보이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커리는 드디어 파이널 MVP를 거머쥐었고 자신을 향한 모든 의심과 질타를 불식시키며 리그 최고 연봉을 수령하는 선수다운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21-22 시즌 왕좌에 돌아온 커리가 과연 22-23 시즌에도 변함없는 활약을 펼치며 디펜딩 챔피언의 위엄을 보여줄지 다음 시즌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는 22-23 시즌 NBA 연봉 탑10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순위에 언급된 선수들 중 어떤 선수는 그 연봉에 걸맞은 활약을 보인 선수도 있을 것이고 연봉에 비해 아쉬운 활약을 보였던 선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번 시즌 해당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아쉬웠던 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NBA를 보는 또 다른 재미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는 알고 해야 멋있다. 농알멋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